브릿지 아카데미 강사 비니입니다. 오늘은 데이비 게타의 플레이 하드, 니오가 피처링한 곡이죠. 예,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나고 참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. 예,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여러분께서 음악을 들으시고 한번 얘를 우리가 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. 자, 여기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?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? 네, 좋습니다. 굉장히 패턴은 단순하고요. 여러분께서도 금방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메인 훅이 되는 리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자, 먼저 노래를 들으시면 계속 이 패턴이 나오는데요. 자, 그죠?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패턴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저 같은 경우는 Silence 1을 썼고요. 여러분께서 그제 Silence 또 강좌가 있으니까요. 거기를 또 참조를 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소우투스파형을 보이스를 다섯 개를 주고, 그죠? 그게 다예요. 네. 자, 그리고 약간의 이제 필터를, 로우 패스 필터를 살짝만 걸고요. 컷오프를 조금만 움직여주고. 자,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트레블을 약간 부스트 해주시고, 딜레이와 리버브, 그 다음에 컴프레서로 마무리를 한 경우가 되겠어요. 자, 뭐, 어려울 거는 전혀 없고요. 예.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여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, 오실레이터 하나만 쓴 거예요. 이제 괜찮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. 뭐냐면 여기 자, 레가토, 포르타멘토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. 자, 이게 뭐냐면 소리를 어떤 노트를 재생하고 자, 그리고 그다음 노트를 재생을 할 때, 자,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를 잠깐 들어보시게 되면 짠! 하고 올라가죠? 근데 지금 보시면 노트와 노트 사이가 약간 겹쳐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. 폴드를 해볼까요?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얘가 이렇게 겹쳐 있지 않으면. 이런 효과가 되는데, 얘를 주니까. 이런 식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. 아시겠죠?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쭉 계속 이어지게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중요한 드럼 파트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먼저, 킥 파트를 한번 볼게요. 지금 제가 킥 하나, 그 다음에 킥또 하나, 킥또 하나, 이렇게 킥을 세 개를 레이어링을 했는데요.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,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들어볼까요? 자, 이런 소리예요. 자, 그때 요거를 더해줘서 서브 킥을 하나 만든 거죠. 붕붕붕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.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들은 버전에서는 붕붕붕 이런 서브, 자, 서브 킥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. 자,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에이블턴 라이브의 빌트인 아날로그를 이용해서, 그죠? 자, 사인파형 하나를 옥타브를 낮춰주고 또 오실레이터 2도 옥타브를 하나 낮춰주고요. 그죠?
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을 해서 약간의 로우 컷을 해주, 에 저기 로우 패스를 해주시고,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앰프 엔벨로프를 이렇게 짧게 줄여놨죠. 자 요것만 한번 들어볼게요. 좋아요. 그리고 뭐 별다를 건 없고요. 그다음에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굉장히 하드하게 눌러놨죠. 자, 그리고 그러면 일단 없는 사운드부터. 자, 그다음에 컴프레서를 눌러서. 자, 그리고 마지막에 세츄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좀 디스토션을 시킨 거죠. 자,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킥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들 쓰는 샘플을 갖다 쓰고,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좀 베이스를 부스트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토탈 요세 개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글루 컴프레서, 그죠? 글루 컴프레서를 통해서 글루잉을 한 거죠. 들어볼까요? 굉장히 파워풀하죠? 예, 네, 좋아요. 자,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에서는 1, 2, 3, 4의 킥이 나오게 되겠죠? 예, 네, 별거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.